저희 수시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변화는요, 학교 생활 우수자 전역 1이라고 하는 게 수시 1차에 있는데, 그때 미대에서 학생들 선발합니다. 근데 그 미대에서 선발하는 것이 회사정관제고요. 실기가 없습니다. 네. 근데 미대에서는 다 뽑는 건 아니고요. 현대미술과하고 산업디자인학과에서 학생들을 12명 뽑고요. 입학사정관제고요. 그 다음에 또 바뀐 게, 그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2라고 이제 수시 2차에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작년에는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로 했었는데, 올해 교과 성적 내 정량평가하는 부분이 60% 생겼고요. 그 다음에 서류 종합평가가 40% 있는 게 그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이나 기획인정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면접이 없어졌어요. 면접이 없고, 대신 학생부 정량평가하는 부분 60%, 사정관들이 평가하는 종합평가가 40% 이렇게 들어갑니다. 수시에서는 학생들이 본인이 어떤 과를 가고 싶은지 색깔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이런 과를 가고 싶은데 성적은 어느 정도 되고 비교과 활동은 어떤 것들을 했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말할 준비를 해갖고 오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이미 가져오기 때문에 질문은 제가 이 정도 됐을 때 이 전형이 맞을까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전공을 내가 이 전공, 이런 전공, 두세 가지 정도의 관심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데 어느 전공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까요? 하고 전공에 대해서 묻기도 합니다.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할까, 이걸 보고 학생들을 평가를 해요. 그래서 스펙이나 이런 걸 갖고 접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학교 생활을 통해서 내가 관심 있게 공부한 교과목이 보고 그 다음에 관련된 비교과 활동들은 어떤 것들을 해서 내가 전반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성장을 해왔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해요. 어떤 학생들은 교과가 강점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교과목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나 이런 걸 가지고도 충분히 자기소개서 문항을 다 쓰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학생들은 교과 성적은 이 정도 받았고 관련된 비교과 활동은 어떤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저는 어떻게 무엇을 더 많이 배운 학생입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셨으면, 사실 초안 같은 거 자기소개서 초안 뭐 학생도 있으시면 그걸 가지고 와서 입학사정관들한테 직접 상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뭐 논술 전형이라든지 다른 거 받죠. 직접 입학처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자신이 좋아하는 게 뭔지 계속 고민해 보시고 네,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